청개구리의 서식지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. 청개구리의 서식지는 어디냐면은요, 이렇게 논, 그 숲이 뒤에 있고 앞에 습지가 있는 경우, 이렇게 숲에 있는 습지 있죠? 이게 숲과 가까운 습지, 여기가 수원청개구리의 번식 장소예요. 원서식지예요. 그래서 아직 이런 장소는 그 조금 남아 있어요. 이제 이런 장소는요, 아직도 이렇게 그 청개구리가 살고 있는 곳이 있어요.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, 이제 지금부터는 선생님의 소설인데, 선생님 추측인데, 우리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2000년 전서부터 이 논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. 우리나라에서요. 이제 그러면은, 그래, 논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습지 있죠? 습지를 전부 다 논으로 바꿨어요. 특히 이런, 늪 같은 거 있죠? 늪은 제일 먼저 바뀌었어요. 나무가 없기 때문에 금방 논으로 만들기 쉬워요. 그리고 물론 이런 습지도, 산 근처에 있는 습지도 전부 다 논으로 아마 바꿨을 거예요. 그래서 청개구리도 그렇고, 수원 청개구리도 그렇고, 원래는 둘이 서로 떨어져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. 하나는 습지, 늪, 또 하나는 숲에 있는 습지. 그래서 전혀 서로 상관이 없고 살았는데, 우리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가 이 원래 서식지가 거의 다 사라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논에서 번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. 그러다 보니까 이두 종이 서로 부닥칠 수밖에 없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. 그런데 여기서 밀리는 그런 개구리가 바로 수원 청개구리예요. 그래서 수원 청개구리가 지금 계속해서 청개구리에 비해서 지금 밀리고 있지 않나. 그래서 멸종 위기로 가고 있지 않나.